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좀 피곤하시죠? 네, 아마 이번 주말 피곤함이 조금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이 주말에 좀 쉬면서 또 새로운 또한 주간을 또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 사람들은 쉰다는 것은 나가서 노는 것이 쉰다 이렇게 돼서 좋은 날씨 이런데 또 많이들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사실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 좀 싫죠. 뭐 내가 죄를 짓고 산다. 그런 말을 듣기도 싫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죄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내가 의식하든 또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죄를 짓고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움베르토 에코라는 학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 기호학자이면서 또뭐 소설가,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미의 이름. 이거를 또 영화로 만들기도 했죠? 예, 장미의 이름. 혹시 안 보셨나요? 네, 안 보셨으면은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의 이름, 저 텔레비전에서도 영화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소설책이면서 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배경은요, 중세 수도원, 어떤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수사님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예,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그한 수사님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소설, 영화의 주인공, 윌리엄 수사입니다. 윌리엄 수사가 가서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한 결과 그왜 이렇게 여러 명의 수사들이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죽어나갔는가 하는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범인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범인이 누구인지 잡았는데 그 범인이 다름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장,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 수사님, 호르세라 수사님이라는 분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범인을 붙잡았는데 사실 이 호르세 수사는 그 수도원에서 굉장히 다른 수사들한테 인품이 좋다. 정말 그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해서 그 존경받던 그런 수도원 안팎으로 존경받던 그런 수사였는데 어떻게 이런 수사가 여러 명의 수사를 죽일 수 있었을까? 네, 그거를 이제 그 파헤치다 보니까 이 호르세 수사라는 도서관장은 수사들이 금서를 읽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읽지 못하게 한 금서들이 좀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손도 못 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금서에다가 독을 발랐어요. 독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넘기면은 그냥 한 쪽, 두쪽 이렇게 손으로 넘길 수 있지만은 잘안 넘겨지니까 뭐 해요? 침을 바르잖아요? 침을 발라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침으로 해서 독이 딱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책에 대해서 주로 그랬냐면은 희곡에 관한 책입니다. 희곡. 네, 사람을 웃기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장, 이 호르세 수사는 예, 사람, 신앙인들은 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르세 수사는 절대 그런 책을 읽지 못하게 아예 독까지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래 그 도서관에서 예, 빼서 읽었던 수사들이 죽어나간 거죠. 네. 자, 그런 걸 보면서 네, 그 수사를 이제 그 마감하면서 윌리엄 그 수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만한 영혼,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는 진리, 그것이 바로 악마다 라고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이런 독선 또 아집 이런 것에 다 악마가 스며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 호르세 수사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이 된 겁니다. 네, 오늘 복음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짓는 죄도 있고 또 남을 죄로 빠지게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 쾌락주의 또 소비주의 물질주의 이런 데 물들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죄의식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없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양심도 다 무뎌져 버렸어요. 아니면 양심 갖다 내버렸어요. 우리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어주신 당신의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양심이에요. 하느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비추어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을 할 때 아, 내가 어떤 잘못을 했구나. 아, 내가 잘 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통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네, 너무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죄의식마저도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합리화시켜 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던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세속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또 똑같이 이런 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100에서 하나를 빼면은 우리는 99라고 알고 있죠. 네, 하지만 99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소한 실수가 기업 전체를 예,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 기업이란 대기업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지 문제예요. 우리가 개인도 이미지가 있어요. 네? 또 어떤 집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쌓이는데 그렇지만 딱 한 번 잘못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이 이미지는 무너져버립니다. 그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무너져버립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좋은 역할을 많이 사회적으로 해왔지만은 어느 순간 어떤 잘못 때문에 그냥 교회 이미지가 딱 땅에 추락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소한 거라고 우리는 아 그건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은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커지는 거예요. 네?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그런 골목에다가 차 두 대를 갖다 놨어요. 근데 두 차를 어떻게 했냐면 앞에 뚜껑, 보넷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두 대를 놨습니다. 근데 똑같이 놓았지만은 한 차는 창문 하나를 깨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놨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여러 날이 지나가도록 그 보넷만 열려진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넷이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창문이 깨져 있는 그 차는요, 10분 지나니까 누군가가 타이어를 그냥 다 빼가고 또 조금만 지나니까 배터리 빼가고 뭐 이러면서 아주 차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보고 난 결과를 보니까 한 차는 보넷만 열려 있었던 차는 멀쩡한데 창문이 조금 깨져 있었는데 그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 실험 결과를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법칙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네. 불구자 절름발이 외박눈이로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굉장히 무섭죠. 예,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뭐 신체를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아주 작은 그런 잘못을 잘 인식을 하고 늘 자기 자신을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듭나는 삶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잘못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매일 반성하고 성찰을 하셔야 돼요. 아, 나 그런 거 뭐 아유 그건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독선적인 인간으로 오만한 교만한 존재로 만들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 위선적인 존재로 이렇게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 정말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을 잘 하시면서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고 또 성찰하시면서요. 정말로 그 죄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벗어나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